다시 말씀드립니다. 1차 검시 결과를 정정합니다. 고 이정선 씨의 부검 결과 좌심방 내 혈전 및 대뇌 기저동맥 폐쇄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. 이는 심방세동에 의한 허혈성 뇌졸중이 있었음을 시사함으로 따라서 고 이정선 씨의 1차 사망 원인은 허혈성 뇌졸중, 즉 병사로 정정합니다. 질문은 부검이한테 하시기 바랍니다. 네, 방금요. 네, 구서상 개입력은 아직 모르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독단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,